공은사 불상? 아세요? 아니, 처음 듣는데. 도남문화재가 어디 한두 점이래야지. 국보나 보물급이란 몰라도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. 그럼 도난당한 작품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? 그야 암시장에 돌아다니겠지. 암시장이요? 윤재가 그쪽엔 훤하긴 어지. 아마 우리나라랑 일본 쪽 블랙마켓에서 아는 사람 꽤 될걸. 형님 찾았습니다. 그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나왔던데요. 어떤 물건? 그 백제시대 금동불상이라는데 그 형님 찾는 게 그게 맞습니까? 아저씨, 저 차 저거 놓치면 안 돼요? 저 어디 가지? 에휴, 눌러야. 아니, 왜 그러십니까? 다음에 수리나 한다 사주이소. 그래. 파는 사람이 누구래? 그 알반지요. 아, 그 골목에서 담배 가게 하는? 야, 그 조폭들이랑 손잡고 일 크게 벌 모양인데 그 형님 몸조심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공소시효 끝난 물건들이 쏟아지나 보지?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큰 거는 국내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외국으로 빼돌리는 건 모릅니다. 근데 형님 부상은 뭐 하시게요? 원래 형님 스타일에 그 장물은 직업 안 하잖아요. 모르는 게 신상이 좋아. 이거 연락 올게요. 안녕. 담배 하나만 주세요.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사장님 피우시던 거 있죠? 저 오윤재라면 아실 텐데. 이제 보내. 예.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그 윌 옥션에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. 야, 그 회사 참 좋은 회사야. 오윤재 씨 다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. 아니,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? 물건 좀 보러 왔습니다. 봉은사 금동물상. 봉은사?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. 아, 왜 이러시나, 선수들끼리. 뭔가 잘못 알고 오신 모양인데 나 말입니다. 저번에 콩밥 먹고 나온 이후로 깨끗하게 손 씻었어요. 이제 작물은 취급 안 합니다. 아, 이건가요? 아, 보면 모릅니까? 예? 아, 그건 내가 아침 저녁으로 참선이나 좀 할까 해서 시장에 가서 싸구려 목불을 하나... 신고된 목불은 미리 없앴을 테고. 불상 속에 불상을 숨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? 야, 우리 조상님들 머리 참 비상해요. 응? 일본에 있을 때 자주 거래하던 고객이 있어요.
금동불상에 관심이 아주 많던데.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시오? 5년 전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암시장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. 그걸 아는 나오키란 사람이 금동불상을 의뢰하니까 다시 암시장으로? 아, 그 문화재청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내일쯤이면 문의 전화가 쇄도할 것 같습니다.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도록 하세요. 일일이 상당히 번거로운데 아예 기자회견을 하는 건 어떨까요?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. 나경 씨가 준비를 해줘. 네. 연습 시간 나 좀 도와줘.